아이씨. 수지 지어서 어쨌든. 혹시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아마 90년대생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요즘은 뭐 보루토인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그건 뭐 하나도 모르겠고요. 나루토에서 가장 멋있는 스케일이라고 하면 뭐 치돌이, 나서나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사실 제일 멋있는 건 아마테라스거든요. 아마테라스. 검은색 불꽃.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험할 건요, 국내 최초 검은색 불꽃 실험입니다. 네, 일단 실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복면이 핑크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면이 핑크색 빛만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빛의 산란이라고 하죠. 빛이 무언가와 만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럼 불이 검은색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불이 모든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튕겨나오는 빛이 없으니 우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불은 그 자체가 광원이기 때문에 빛을 계속 방출합니다. 검은색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험실 환경, 실험실 아니고 사실 뭐 아무튼 저는 이 환경을 바꿀 겁니다. 바로 한 파장대의 빛만 나오게 바꿀 겁니다. 바로 저 나트륨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만약 불이 나트륨 파장대의 빛을 흡수할 수 있다면 불은 검은색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불에다가 이제 소금물을 뿌릴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트륨 원자를 증기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증기화된 나트륨은 나트륨 램프 등에서 오는 빛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불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흡수하냐고요? 아, 이거는 설명하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댓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진짜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알콜 램프에 먼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걸 써볼게요, 조명을. 오호, 예쁘다! 카메라 안 보이는 것 같아. 잘 안 보이죠? 그럼 제가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해서 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통에다가 알코올을 담고 거기다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험은 위험할수록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빈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실험 순서를 잘못했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소금물을 만들어야 돼요. 다 퍼버려! 그리고 섞어줍니다. 자, 이제 불을 붙일 거예요. 네, 불 붙일 겁니다. 오! 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명을 한번 끄고 올게요. 오! 굉장히 예쁘게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트륨 램프 등을 켜볼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노란색 빛이 될 거예요. 저 나트륨 등에서 이제 한 파장의 빛만 오기 때문에 색 구분이 안 됩니다. 코카콜라의 색깔이 없어졌어요. 나트륨 등 때문이죠. 이게 원래 무슨 색깔 음료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헝겊을 소금물에 적십니다. 이 불에다가 가져다 대면은 검은색 불꽃이 나오면 성공이고 안 나오면 실패입니다. 자,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오나요, 여러분? 좋다. 잘 안 나왔죠, 검은색 불꽃이. 와. 우와. 보이세요? 와, 진짜 예쁘다. 자, 여기다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검은색 불꽃. 와. 어? 친구야. 이 라이프 한번 가져다 준 시간으로. 어때요? 검은색 불꽃이 지금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불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에도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소금이 지금 계속 여기 이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계속 검은색 불꽃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실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좀 뭔가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아쉬워. 이거를 뭔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 바로 장갑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타나요? 물기 있어서 그런가? 휴지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테라스. 와. 자자자자 이거 좀 더 큰 검은색 불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뿌려주세요. 엄청 뿌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검은색 불꽃 실험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도 실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